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저는 습관처럼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을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런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북유럽 감성을 느껴보세요. 바툼 온풍기 2.0. 똥 쌀 때 뭐 샤워할 때 추워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싸다가 막 추워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거나, 이건 너무 갔나? 아무튼 뭐 고럴 때 요런 조그만한 온풍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인지 볼까 하고서 들어가 보니까 와디즈 사이트에서 이렇게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디자인도 이쁘게 나온 것 같다 그랬는데 이 문구를 보고 한 달 전기 요금이 2,240원이래. 뭔가 엄청나게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내줘서 화장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욕실 온풍기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바로 바툼 욕실 온풍기 2.0입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 하고 전기세가 얼마나 저렴할지 또 알아보려면 얘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클레파 욕실 온풍기 하나만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유니맥스 욕실 온풍기 세 가지의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욕실 온풍기들은 어떤 다른 점들이 있고 추운 겨울날 우리의 화장실 욕실은 얼마나 따뜻해질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PTC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PTC가 뭐냐면은 보자. 티탄산 바륨계 도자기로 온도가 상승하면 전기 저항이 급격히 커지는 반도체 소자로 어려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드라이기의 원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 드라이기에 막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드라이기 안에 빨갛게 데워지는 게 옛날에는 니크롬선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 드라이기에도 PTC라는 소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니크롬선을 대신할 수 있는 니크롬선보다 조금 더 안전한 발열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기 안에 이제 PTC로 된 구불구불한 쇳대기 같은 것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뜨겁게 데워지고 뒤에서 바람을 쫙 뿜어주면서 바람이 PTC를 지나가면서 뜨거운 바람으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죠. 뭐 원리는 간단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가격순으로 세우는 건데 요게 제일 비싸요. 와디즈에서 펀딩을 할 때 펀딩가가 148,000원, 클레파 욕실 온풍기 119,000원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 좀 안성맞춤일 수도 있는 제품, 유니맥스 제품이고요. 중국 OEM에서 생산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제가 찾아서 구매를 했는데 54,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배송비가 4,000원이 포함이 돼갖고 얘네들은 배송비는 없었거든? 58,900원을 냈다. 사용을 해보기 전에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비 전력이 셋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강풍으로 했을 때 얘는 1800W, 얘도 1800W, 그리고 얘가 2000W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중간풍 900W, 900W, 1000W 얘가 가격이 저렴해서 샀다가 전기세는 덜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1단이 저전력 모드인데 200W급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절전 모드라고 부르더라고. 450W급. 그리고 얘는 아까 강풍 온풍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는 송풍 모드, 여기에 습기가 차거나 그랬을 때 틀어놓고 이 PTC를 말려줄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쓰는 게 12W급이라고 합니다. 방수 등급은 얘가 IPX4등급. 물에 막 담갔다가 들어왔다 이 정도는 안 되고 물이 살짝 튀어가지고 막 샤워기 같은 거 잘못해서 어머 하고 쐈을 때 뭐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물이 튀어도 안전한 생활 방수 등급이라고 하는데 몇 등급인지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IPX 생활 방수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IPX 등급도 0단계 부터 8단계까지가 있는데 그냥 IPX 등급이라고만 하니까 몇 단계인지까지는 나도 모르겠어. 사실 이 세 제품의 방수 등급이 그렇게 막 크게 막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긴 해. 왜냐면은 욕실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욕실에서 샤워하고 그러면은 막 습기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수는 되는데 뭐 습기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수 능력은 셋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제품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물이 앞에서 잠깐 이렇게 탁 튀거나 하면은 얘가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소자가 오픈형으로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막혀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쓰는 거거든요. 위쪽은 막혀있는데 이제 아래쪽은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튀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 밑에 거리 같은 게 있죠. 여기에다가 수축한 수건을 말리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제품만 샀을 때는 이야 아이디어 좋다 했는데 다른 제품들에도 다 있더라고. 클레파 제품은 옆쪽에 누른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좋더라고. 이렇게 스탠드로 활용도 할 수가 있고 수건 건조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맥스 온풍기 리뷰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얘가 지금 스테인리스예요. 이게 뜨거워진대. 아무튼 이렇게 수건 거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얘네 둘은 이렇게 D자로 된 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딸깍하고 껴가지고 화장실에 거리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걸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 수가 없으면은 두 제품 다 이렇게 나사가 같이 딸려와가지고 벽을 뚫어서도 고정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집은 전셋집이니까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한번 걸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요게 같이 오더라고. 이 실리콘으로 돼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따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 요렇게도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클레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전원을 다 요걸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은 뭐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블루투스가 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화장실 온풍기는 블루투스 돼야 되지 않나? 아니 그렇잖아. 화장실이 추워서 들어가기가 싫은데 밖에서 켜놓고선 따뜻해지면 들어가야지. 추운 게 싫어갖고 추워 그러면서 온풍기만 켜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뭐 요거는 좀 그렇네요. 욕실 온풍기 제작하시는 업체분들 블루투스 기능 넣어주세요. 비싼가? 제가 화장실 창문을 계속 열어놨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밖에 기온이 영하 6도래요. 영하 6도. 지금 화장실의 온도는 16도, 17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툼 온풍기 요거를 벽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위에 있는 게 과열 차단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있는 쪽까지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게 온도와 풍량을 조절하는 다이얼인데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한 중풍 정도로 놓고선 얼마나 온도가 따뜻하게 데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창문은 하나만 닫을게요. 다 닫고 테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외풍이 있거나 좀 추운 집에서 이런 온풍기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완전히 이중창을 다 닫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는 냅두는 게 테스트를 위해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한 겹만 닫고 자, 지금 시간은 6시 11분이 됐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금방 뜨끈뜨끈하게 나온다. 이 PTC라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워지다 보니까 금방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틀어놓은 지 1분도 안 됐는데 뜨거워요. 뜨거워. 금방 따뜻해질 것 같은데? 일단 잠시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풍기를 틀어놓은 지 10분이 흘렀습니다. 지금 온도가 19도가 됐어요. 한 3도? 2, 3도 이상 올랐는데 그냥 딱 들어와도 아까보다는 꽤나 훈훈해졌어. 이 온풍기 주변은 뭐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따뜻해요. 자 그렇다면 반대쪽은 어떨까? 여기도 꽤나 따뜻해. 쌀쌀해. 요런 느낌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 30분 정도 연달아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온도계는 저쪽에 있습니다. 공간을 꽤나 지금 띄워 놓은 상태예요. 이 온풍기를 켜놓은 지 30분이 흘렀습니다. 온도는 21도였고 시작하던 온도에 비해서 한 5도가량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이 정도면 온풍 성능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 집보다 외풍이 심한 화장실이나 막 화장실에서 입김 나고 막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온도를 더 올려가지고 뜨겁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 기준으로는 중간풍 정도만 틀어놔도 굉장히 따뜻하네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놔서 온도를 떨어뜨려 놓고 다른 애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다시 온도가 아까처럼 1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레파 온풍기 이 제품을 여기 거리 부분을 껴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똑딱 스위치가 있어서 이걸 켜줘야 되네. 아하, 리모컨으로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패널에 지금 몇 도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써 있습니다. 가운데 바람개비처럼 생긴 거 저게 초록색이 들어오면은 제일 약한 거 그 다음 거 가장 센 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으로 해놓고 창문을 역시나 한 겹만 닫고 30분 기다려서 온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놓은
온지 30분이 지났습니다. 16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온도가 3도 올라서 19도가 됐어요. 일단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보다는 확실히 온기가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체감적으로. 근데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제품보다 살짝은 늦게 올라가는 감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제품도 온풍은 확실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이 훈훈해. 근데 얘는 좋은 점이 전원을 끄면은 78, 77, 76 이렇게 나오죠? 일정 시간 송풍을 시켜줘가지고 만약에 좀 습기가 있는 데서 사용을 했거나 할 때 여기 이제 머금어져 있는 습기를 뱉어주고 그러고선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 또 온도를 창문을 열어서 떨어뜨려 놓고 마지막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16도까지 온도가 떨어졌고 이번에는 유니맥스 제품 걸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얘는 요 옆쪽에 다이얼이 있거든요. 이 다이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조그맣게 또 다이얼이 있는데 얘네는 타이머예요. 얘도 중간 단계에 1000W짜리 야곤풍이라고 돼 있는 모드로 지금 해놨고 온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나쁘지 않은데? PTC 히터는 거의 켜자마자 한 10초 정도 지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지금 뜨끈뜨끈한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또 창문을 닫고 3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온도가 꽤나 쫙쫙 올라갔습니다. 중간풍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면 꽤나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외로 가성비가 괜찮은데? 뜨끈뜨끈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강풍으로 했을 때는 어떨까? 세 가지 제품 모두 비슷한 온도에서 시작을 해서 강풍으로 작동을 시켜놓고 30분 동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바툰 온풍기가 화장실의 온도를 약 8도 상승을 시켜줘서 1위, 유니맥스 온풍기가 약 4도를 상승시켜서 2위, 마지막으로 약 2도의 온도 상승을 보여준 클레파 온풍기가 세 개 온풍기 중에 가장 더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소비 전력이 유니맥스 제품이 가장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욕실 내부의 온도가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거는 이 제품이었어요. 온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기도 했고 체감상으로 이 욕실 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후끈함의 정도가 아무래도 가장 뜨끈뜨끈하다라고 느껴졌고 다음으로는 유니맥스 제품이 가격대가 가장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물론 얘와 큰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뭐 1도 차이가 났는데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세 제품 다 오래 좀 틀어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새 거라서 그런지 약간 드라이기 오래 틀어놨을 때 나는 냄새 약간 좀 플라스틱 녹는 냄새 비슷한 냄새 뭐 아무래도 이게 열을 받기 때문에 후반에는 냄새가 날 수 있다고 다들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전력 모드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400W 이상을 소모를 하고 얘는 200W 그리고 얘는 송풍 모드라서 사실상 바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제품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가장 약한 난방 모드로 작동을 시켜놓고 30분 후에 온도 변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 바툼 온풍기가 화장실의 온도를 약 2도 상승을 시켜서 약 1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던 클레파 온풍기보다 작은 차이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한 바람을 틀어놓고서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 두 제품 모두 그닥 따뜻해진 느낌이 없었어요. 욕실을 화장실을 데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저전력 모드 가장 약한 바람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중간 단계나 날씨가 더 추워지고 뭐 외풍이 더 잦다면은 가장 센 단계로 켜야지 효과를 좀 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집 화장실에서 욕실 온풍기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추운 화장실에서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와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조금 외풍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닫아놔도 금방 좀 추워지는 편이더라고요. 짠짠. 자, 여기가 숙소 화장실인데 우풍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가도 뭔가 조금 찬 기운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14.9도 나오네. 14.9도. 그러니까 15도가 조금 안 되고 이게 밖에 기온에 따라서 여기가 더 추울 때도 있는데 오늘 중으로 한번 다 테스트를 최대한 온도를 맞춰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1, 2, 3단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상 일단은 이 추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보다 바로 앞에만 조금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세 가지 제품의 2단과 3단, 중단풍이랑 강풍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세 개의 온풍기 모두 중간 온도로 30분 동안 켜놨을 때에도 집에서 측정했을 때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툼 온풍기는 화장실의 온도를 3.9도 상승시켜서 가장 강력한 난방 성능을 보여줬고, 다음으로는 3.2도를 상승시킨 유니맥스 온풍기, 마지막으로는 클레파 온풍기가 0.7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센 강풍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바툼 온풍기가 화장실의 온도를 8.9도를 상승시켜서 1위, 2.4도를 상승시킨 유니맥스 온풍기가 2위, 마지막으로 클레파 온풍기가 1.8도의 온도를 상승시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제주살이 온 이 숙소 화장실에서도 온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장실에다가 기계를 걸어놓고 사용을 했을 때 안방 성능이 가장 좋은 순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등은 바툼, 2등은 유니맥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파 온풍기, 이렇게 순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열화상 카메라로 이 온풍기들의 온도를 측정을 이렇게 딱 해서 보면은 분명히 온도는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그런데 바람으로 온풍을 밀어내면서 공기의 순환을 일으켜서 대류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툼 온풍기가 가장 효율적이어서 온도가 가장 고루고루 퍼지면서 뜨끈뜨끈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화장실 온풍기들의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벽에다가 걸어놓을 때 위쪽에다 걸어놓으라고, 뭐 1.8m 막 그렇게 위쪽에다 걸어놓고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은 이 온풍기에서 바람이 조금 세게 나와서 바닥까지 치고선 그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바툼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요거를 거꾸로 매달아놓고 사용을 해버리니까 바람이 일직선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바람을 밑으로 보내면은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고루고루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가지고 대류를 가장 잘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유니맥스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는 꽤나 센 편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벽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은 밑을 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바람이 사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풍량은 세지만 뜨거운 바람이 바닥까지 닿고 올라가지 않아서 얘보다는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클레파 온풍기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보다 바람의 세기가 약해요. 제가 세 개의 온풍기를 다 강풍으로 작동을 시켜놓고 비슷한 위치에서 휴지 조각을 들고 있어봤는데, 유니맥스 온풍기랑 바툼 온풍기 앞에서는 휴지가 활발하게 펄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클레파 온풍기 앞에서는 좀 많이 잠잠하더라고요. 위치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바꿔봐도 흔들림이 많이 없고, 앞으로 바짝 다가가야 그제서야 힘겹게 휴지를 밀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온풍기들을 살펴보니까 이 안쪽에서 공기를 밀어주는 팬들이 세 개 다 다른 타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바툼 온풍기의 경우에는 블로어 팬 형태의 팬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서 한쪽 포인트로 밀어서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뭔가 바람이 넓게 퍼져나가는 거는 이 두 개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바람을 한 포인트로 이렇게 모아서 쭉 밀어주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얘가 바닥까지 뜨거운 공기를 잘 밀어줬고, 그래서 온풍이 가장 잘 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맥스 온풍기 안에 들어있는 팬은 벽걸이 에어컨 안에 뜯어보면은 동그란 기둥같이 생긴 팬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소형화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 세지만 한쪽으로 모아서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클레파 온풍기의 경우에는 이 팬이 날개가 조금 많기는 한데 약간 컴퓨터 본체 쿨링할 때 쓰는 그런 팬인데 조금 큰 듯한 느낌이라서, 사실상 이거 바람이 세지는 않잖아요. 바람의 세기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류를 일으켜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벽에다가 걸어놓고 조금 먼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1등이지만 앞에 조금만 따뜻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셋 다 솔직히 비슷비슷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 리뷰를 사실 일주일 정도 촬영하고 끝내려다가 지금 한 3주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3주 동안 실사용을 돌아가면서 해봤을 때 세 제품 모두 온풍기를 켜놓은 근처의 온도는 엄청 막 후끈하다 못해 막 더운 지경이었고 덥다 못해 뜨거웠어요. 그래서 강풍으로는 잘 안 놓고 막
중간 단계의 온도로 설정해놓고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온도 측정을 해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들이 보였는데, 이 클레파 온풍기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는데 유니맥스 온풍기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온풍기를 켜놓은 바로 앞쪽은 강풍이 따뜻합니다. 무조건 강풍이 따뜻한데 중간 단계의 온도로 설정을 해놓은 것보다 강한 온도로 설정을 했을 때 이 온풍기에 좀 떨어진 곳에다가 온도계를 설치해놓고 측정을 해봤을 때는 강풍을 사용하는 것보다 중간 단계의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게 더욱더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테스트를 한 3-4일 이상 온도 테스트만 했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PTC가 강풍 때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은 이 온풍기에서 나오자마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벽에다가 걸어놓고선 사용을 하니까 뜨거운 바람이 바닥까지 닿지를 못하니까 공간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느낌은 둘 다 좀 덜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제품 모두 방에서도 사용을 해봤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을 해봤는데 바닥에다가 사용을 했을 때는 강풍으로 뒀을 때가 훨씬 빨리 따뜻해지고 훨씬 후끈해지더라고요. 이 세 제품 모두 그랬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서 대류를 만드는 능력 자체까지 고려를 해서 공간 전체가 빨리 따뜻해지는 거를 선택을 하라면은 얘인데, 바로 앞에는 이 둘도 뒤지지 않게 따뜻해지는 거는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 플러그를 꼽아놓고선 강중약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매일같이 8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바툼 온풍기는 약풍, 저전력 모드로 틀었을 때 1시간의 전력 사용이 289Wh로 하루 8시간 31일 계산을 하면은 72kWh를 사용을 해서 한 달 전기요금은 9,860원! 아 근데 이거는 조금 그래요? 광고에서는 한 달 내내 하루에 뭐 8시간씩 틀어놓는다고 저전력 모드를 해놓고 했을 때 뭐 2,000원대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제품이 처음 출시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전기요금이 인상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그 정도가 나온다고 홍보를 하는 거는 조금 편차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막 누진세도 있고 그러니까 더해지는 요금까지 생각을 하면은 제가 측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중간 단계로 사용을 했을 때 요금은 한 달에 21,750원, 가장 강한 단계는 71,020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 사용을 하면은 강하게 쓰면은 진짜 강하게 나가네요. 클레파 제품의 경우에는 약풍으로 뒀을 때는 한 달에 15,750원, 중간풍으로 뒀을 때는 36,940원, 강풍으로 뒀을 때 71,700원. 사실상 가장 약한 단계로 두 제품을 돌려놨을 때는 전력 소비량이 다른데 중간 단계랑 강풍은 900W, 1800W로 둘 다 동일한 상태에서 봤을 때 바툼 온풍기가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강풍에서는 솔직히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중간 단계 900W짜리로 켜놓고 사용을 했을 때는 15,000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면은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에다가 걸어놓고 사용을 했을 때 얘는 솔직히 공간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고 얘는 공간 전체가 따뜻해지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확실히 효율은 좋다. 마지막으로 이 유니맥스 제품의 전기요금은 송풍 단계로 틀었을 때는 팬만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랑 강풍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중간 단계의 요금은 한 달에 24,700원, 강풍으로 두고 썼을 때는 한 달에 87,940원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 두 제품이랑 전력 소비량이 달라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효율이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제품 중에 편의 기능이 가장 뛰어난 제품은 클레파 제품이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LCD 패널이 있어가지고 뭐 전원 버튼, 타이머 설정, 온도 설정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조작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유니맥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온도 설정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타이머를 조절을 해가지고 30분,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툼 온풍기는 아래쪽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위쪽에는 이제 과열 차단 다이얼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온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기기를 잠깐 정지를 해놨다가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작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이고선 감으로 조절해야 돼서 사용을 하면서 이 정도면 요 정도 따뜻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반면에 클레파 온풍기도 일정 온도
이상으로 도달을 했을 때 기기를 꺼버리는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온도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실내 온도가 뭔가 설정해놓은 것만큼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온도 센서가 기기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 온도만 후끈해지면은 전원이 꺼지는 느낌이라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파 제품이랑 유니맥스 제품은 뒤쪽에 이렇게 망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필터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은 바람이 들어가는 쪽에 먼지가 끼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닦아내고 얘도 닦아내고 다시 끼워놓고 필터를 세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바툼 온풍기는 그런 게 따로 없더라고요. 바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구조라서 필터가 따로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욕실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에서 사용을 하거나 뭐 사무실 같은데 내 자리에 가지고 가서 발 온풍기로 사용하거나 그런 편의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 클레파 제품은 이렇게 스탠드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툼 온풍기 얘도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을 했을 때 바람을 이쪽으로 뿜어주기 때문에 얘도 다용도로 쓰기가 괜찮은 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나오는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약간 세워놓고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화장실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사용을 하려면은 뭔가 밑에다가 물체를 받쳐주고 스탠딩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켜놓고선 사용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건거리의 온도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클레파 제품이랑 유니맥 제품은 요 앞쪽이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요렇게만 만져도 아 뜨거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온도가 있어서 뭔가 조금 오래 대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툼 온풍기는 계속해서 뜨거운 바람을 쏘는데도 이 소재 자체가 쇠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쇠거든요? 얘는 뭐 알루미늄인지 뭔지 아무튼 뭐 열을 조금 보존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뜨거운 것 같고 얘는 뭔가 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수건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고 하더라도 뭔가 여기가 막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하다는데 뭔가 아 뜨거워 할 정도는 아닌? 뭐 그 정도. 리뷰어가 이거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따뜻한데 막 뜨겁진 않았어.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선 길이, 이 세 가지 제품의 전선 길이가 각자 다 다른데 바툼 온풍기의 전선은 엄청나게 긴 편입니다. 아까 재보니까 2m 60이 넘어가더라고. 클레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5m. 이 제품은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좀 짧습니다. 1m 정도 되는 길인데 위에다가 걸어놓고 써야 되는데 아래쪽에 코드가 있고 이러면은 멀티탭을 따로 따다가 설치를 조금 조잡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음이 얼마나 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수치상으로는 좀 근소한 차이였지만 바툼 온풍기가 시끄럽기로는 1등, 다음으로는 클레파 온풍기가 2등, 유니맥스 온풍기가 3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라서 세 제품 모두 온풍기이기 때문에 소음은 좀 시끄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문을 닫더라도 문을 뚫고도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점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께 어떤 온풍기를 추천해드릴 수 있냐 요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자면은 나는 화장실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아도 되니까 온풍기 근처만 조금 훈훈하면 되고 대신에 뭔가 화장실 밖에서도 리모컨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온도를 설정하고 뭐 타이머를 설정하고 이런 거 명확하게 보고 싶어 편의 기능이 중요해 하면은 클레파 제품, 화장실뿐만이 아닌 다용도로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 디자인도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조금 있더라도 뭔가 난방 성능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바툼 온풍기 난방 성능 하나는 짱짱합니다. 바람에 세기도 세고 대류를 잘 일으켜주기도 하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세가 동급 모델 대비해서 살짝 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런 감성 좋아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광고에서처럼 2,000원대 요금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유니맥스 제품입니다. 가성비 하나는 최고였던 것 같아. 선이 조금 짧아서 요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중간 단계 풍량으로 놓고 썼을 때 난방 능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강풍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조금 무시무시하긴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필요하시다면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하나쯤은 집에 가지고 있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세요.